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준비하는 겟레디미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의 컨셉은 니트가 브라운인 줄 알고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을 해본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스킨케어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선크림 겸용 베이스를 사용을 할게요. 아, 오늘 늦으면 안 돼가지고 좀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써보는 선크림 겸용 베이스인데 그냥 사실 파운데이션 프리용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한 톤 화사해진 건지 이거를 베탁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대충 발라놓고 스펀지로 한번 두드려가지고 조금 밀착을 시킨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얘는 되게 부송한 타입인데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스파츌러로 바르기. 스파츌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아주 얇게 한 겹 이렇게. 얘는 좀 빨리 두드려야 돼요. 이게 보송하게 딱 고정이 되는 타입이라서 빠르게 펴바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스파츌러로 바르면 더 베이스를 얇게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브러쉬로 쓰는 게 제일 예쁘게 발리긴 하는데 브러쉬보다 그래도 스펀지가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스펀지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감이 엄청 뽀송해요. 파우더 안 해도 파우더 한 것처럼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도 건조하지는 않고 딱 가벼운 정도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속력도 엄청 좋더라고요. 3월달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밖에를 못 나왔고 근데 특별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전 맨날 가는 데만 가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냥 화장 안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멀리 갈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크서클을 컨실러로 가리면 좋겠지만 귀찮으니까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한 번만 얇게 가릴게요. 아, 이게 제형이 진짜 얇은데 커버력이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리퀴드 타입으로 살짝 깔고 다른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파우더로 한 번 더 깔 거예요. 치크 섀도우 다 쓸 수 있는 멀티 타입인데 컬러가 예뻐요. 솔직히 립으로 썼을 때는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멀티 타입 치고는 제형이 괜찮은 편이에요. 물들이는 타입이라서 틴트 같은 제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픽서 사용해가지고 고정을 시킬게요. 아, 이거는 이 코코넛 버터 같은 향이 너무 좋아. 얼굴 픽서 뿌리고 말려야 되는데 그냥 말리면 한 500년 걸리니까 드라이로 말립니다. 아, 눈가는 섀도우를 발라야 되니까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야겠어. 파우더는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제가 이거 겟레디미를 찍을 때는 DSLR을 브이로그 카메라용 조그만한 삼각대에 올려놓고 이 화장대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찍거든요. 저 조그만 삼각대가 DSLR의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맨날 한 칸이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시작할 때보다 카메라 위치가 약간 낮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눈썹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외출할 때 잘 쓰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진짜 찢어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갔는데 알러지성 결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각막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안약 놓고 안경 쓰고 생활을 했는데 평소에 집에서도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렌즈를 많이 끼다 보니까 안경 쓰면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눈은 정말 건강해졌어요. 정말 깨끗해졌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브로우 마스카라도 가볍게 할게요. 아! 괜히 했나 본데?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결을 살짝만 살리고 눈썹 결 이렇게 샤라라락 살리는 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쉐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컬러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콧대를 좀 만들고 오늘은 그래도 뭘 바를지랑 뭘 입을지랑 어제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엔 친구한테 혼나기 때문에 오늘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오늘은 동대문 갔다가 명동 갈 건데 제가 필름 카메라 필름을 두 롤을 찍어놓고 아직 한 번도 인화를 안 했어요. 드디어 그거 인화하러 갑니다. 얼굴 외곽도 이렇게 큰 브러쉬로 한 두세 번만 대충 쓸어가지고 그림자가 있다. 이 정도.
한번 만들어 놓고.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펜슬이 아니라 붓펜이에요. 근데 이런 붓펜 타입 진짜 많이 써봤지만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대박이죠. 이게 20%, 30%, 70%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70%랑 20%가 진짜 활용도가 높고 30%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피부톤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30%랑 20%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팔레트 쓸 거예요. 제가 오늘 입을 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분한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베이스를 한번 깔고 언더도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요거 브라운 컬러. 아이크라운 섀도우는 발색이 잘 돼가지고 더 좋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흐리흐리하게 나오는 팔레트가 진짜 많잖아요. 예쁘긴 한데 저는 발색을 확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그리고 요즘에 핑크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핑크는 따뜻한 코랄핑크 이런 건데 요즘에는 거의 모브 핑크 컬러들로 나와가지고 살짝 제 취향이랑은 안 맞아요. 맑은 컬러감으로 나왔다 이런 것들 중에 너무 발색이 안 되는 것도 좀 많고 사실 오늘 좀 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하던 대로 하는 중입니다. 이걸로 7회에서 마스크 제한 해제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인간적으로 여름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고문이더라고요. 전 진짜 트러블 안 나는 피부인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거 눈두덩이 올려주고 아이크라운이 펄감이 너무 예뻐요. 딱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언더 애교살에 펄을 올릴 건데 얘로 먼저 베이스를 살짝 깔아요.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펄감도 예쁘고 단독으로 써도 좋은데 위에 가루 타입 섀도우 올리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펄 얘를 브러쉬로 해가지고 이 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피부에 브러쉬로 올리면 날리기가 쉬운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올리면 좀 잘 붙어요.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쓸게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고무로 그립이 돼 있어요. 미끄럼 방지 그립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발림성도 엄청 좋아가지고 진짜 크림처럼 발려요. 근데 지속력도 엄청 높아요. 근데 단점을 지금 알았네요. 좀 잘 굳는 편이에요. 에 완전 짝짝이 이 친구 아니야. 브러하고 이제 마스카라까지 하면 아마도 내가 아이라인을 잘못 그렸는지 모를 거야. 그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 아이돌 속눈썹, 가닥 속눈썹, 마스카라 제가 짱 좋아하는 거. 그 대부분 점막에 붙이던데 저는 점막에 그런 거 붙이면 무조건 다래끼 올라와서 일단 점막에는 못 붙여요. 그리고 또 속눈썹 사이에 이렇게 콕 붙이는 방법도 있던데 속눈썹 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붙일 틈이 없어요. 블러셔를 바로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좀 핑크색을 올렸기 때문에 살짝 무디한 컬러를 해가지고 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핑크빛을 살짝 살리면서도 좀 차분하게 연출이 되죠. 저는 이런 누디한 이런 따뜻한 컬러 단독으로 바르면 좀 안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새로 나온 틴트를 베이스로 깔 거예요. 컬러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차분해서 이게 뭔가 분위기 있는 컬러이긴 해요. 그 위에 이거를 덧바르려고요. 저는 이게 좀 묽은 타입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쫀쫀한 타입이고 그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싸해지면서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바르면 메이크업은 끝이고 옷 갈아입고 와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하이라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급하니까 아무튼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제가 원래 이 옷을 입을 생각을 하고 오늘 메이크업을 일부러 약간 브라운 톤으로 한 거거든요. 난 이 니트가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레이 컬러였군요. 사실 이거 사고 지금 처음 입는 거라서 아 나의 실수. 어쨌든 이런
넝마 같은 니트를 샀어요. 너무 예쁘죠? 그 친구가 저런 넝마를 돈 주고 판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저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안 살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머리를 드라이를 살짝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하던 사람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끝냈고 10분 안에 나가야 돼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니트 컬러를 기억을 못해서 전혀 안 어울리는 메이크업 됐지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아니다 이건 저녁에 올라와 있구나.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빨리 닦아보겠습니다. 안녕.